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5대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죠. 하지만 이용객이 급증한 만큼 불편함도 커져서 이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해법이 있을지 오늘 이 사람에서 들어봤습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30년간 청주공항을 연구해온 원광희 청주시정 연구원장은 이용객 400만 돌파의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.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공항을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지방공항에 상당히 그 인색했던 것 같아요. 많이 이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하지만 시설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늘어난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당장은 주차장과 주기장 확충, 국내선과 국제선, 화물 터미널의 분리를 꼽았습니다. 올 말까지 한 480만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이 이제 분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당장에 이제 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또 승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. 활주로 확충의 걸림돌인 충북선 철길은 현재 진행 중인 고속화 사업을 기회로 이설하고 새로 지을 공항역도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넣어야 합니다. 동탄, 충청권 광역철도, 동서횡단철도, 천안복선전철 등 차질 없는 철도망 구축의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. 전국에서 지금 철길이 모여들고 있네요. 이것도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금을 거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. 공항역에 한 4개에서 5개의 철도가 들어갑니다. 네. 이게 같은 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. 그렇겠죠. 그러면 지금 오송역보다도 폭이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여행객이 빠져나가는 통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항을 매개로 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도 제안합니다.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복합도시 같은 기반이 만들어지면 주거, 상업, 비즈니스, 쇼핑, 또 항공, 체험, 교육 뭐 이런 것이 총망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라는 거죠.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건 경기 남부권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공항에 악재가 되고 국가안보나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